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로 기록되었다. 이참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자, 우리 볼까요? 우리 14장 2절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거 여러분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방언은 누구를 향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방향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대요. 땡땡 거짓말입니다.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요.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께 향한대요. 비진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들, 은사는요, 은사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럼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방언을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퍼뜨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이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가돼서 그들이 깨닫거나, 그렇죠? 뉘우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그들의 말로 들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먹고 돌아섬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채우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 덕을 쌓는 거예요, 안 쌓는 거예요? 아, 덕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다 있잖아요, 다. 잠깐 볼까요? 12장 뭐야? 12장. 고전 12장 8절을 봅니다. 8절. 자,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누구한테 향해요? 성도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요. 또요, 믿음을 누구한테 줘요? 성도들에게. 자, 병고치는 은사를 누구를 향해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또는 불신자. 그렇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만 고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고쳐요. 그렇죠? 결국 있잖아요. 결국 다 사람을 향해. 그렇죠? 자, 능력 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만 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도 밖을 향하기도 한다. 자, 근데 달라요. 예언은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은사라는 게 방향성이 다 달라요. 예언은 분명히 있잖아요. 교회를 향합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부터 하나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무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믿음을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병고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을 행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아니죠. 하나님께 예언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근데 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안 돼. 잘한다. 잘한다고. 다른 건다 있잖아요. 다른 건다 성도를 향하거나 또는 불신자를 향하는데, 방언만 하나님께 향한다. 멋있다. 이땅 교회가 멋있다. 역설법. 이땅 교회가 무지하단 얘기야, 무지하다. 아니, 다른 건다 있잖아요. 교회를, 성도를 향하든, 불신자를 향하든. 그래서 불신자를 깨워서, 불신자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하나같이 다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 사람을. 근데 방언만 하나님을 향한다? 오, 용감하다. 자, 다시 한번 1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14장은요. 고전 14장은 성경의 기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과 또는 11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기본이에요. 14장은
기본 진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본 진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은사장은요, 방언의 기초가 들어있어요.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4장은요, 14장은 잘못된 방언을 꾸짖는 장이에요. 그랬잖아요. 기본장이 아니에요. 기본장은 12장이에요. 은사의 기본장은 12장인 거예요. 특히 방언은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한 확장은 14장으로 가요. 가서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방언을 꾸짖고, 진짜 방언은 이런 거다. 방향성은 이렇다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랑 12장을 제껴놓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껴놓고, 14장에 목이 매가지고,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코끼리 꼬리만 보고, 코끼리 꼬리만 보고, 아이고, 코끼리는 작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코끼리가요, 오, 그러고, 어? 코끼리가 크잖아요. 코끼리 꼬리만 무슨 얘기냐면, 고전 14장만 보면서, 아, 코끼리가 작꼬리가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코끼리 몸집이 작겠구나 했다가요,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만 보고 코끼리가 작다고 느끼는 것처럼, 고전 14장을 보고 방언이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요, 14장은 방언의 기본장이 아니라, 방언의 기본 진리가 확장돼서 꾸짖기도 하고, 진짜 방언의 방향성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고전 14장을 가지고 방언의 뿌리를 찾기에는 헤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14장 2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까, 이건 비진리예요. 그렇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 여기서 이 비밀은요, 비밀은 영어 단어로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를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어로 미스테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미스테리로 쓰인 단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영의 사정은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사정은 시크릿이에요. 내 성경에 있잖아요, 내 개인의 마음의 비밀은 시크릿으로 표현되고요, 그리스도 또는 복음의 비밀은 하나같이 미스테리로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단어가 영어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어로 시크릿을 말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원어에 헬라어 사본에 어떤 사본을 보더라도 다 미스테리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어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전해요? 꼬로끼리 꼬로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게요. 못 알아들으세요? 똑바로 좀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 무슨 비밀을,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전해요? 자, 그러죠? 내 개인의 영적 사정을 전한다 그러면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성경의 미스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테리가 쓰일 게 아니라 시크릿이 쓰여야 되는데, 어떤 사본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미스테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시편 44편 21절입니다. 시편 44편 21절입니다. 시편 44편 21절입니다. 자, 분명히 14장 2절의 비밀은 미스테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대방언이 맞다 그러면은 14장 2절의 이 비밀은 시크릿이 돼야 된다. 그런데 미스테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방언이 가짜인 이유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4장 21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여기서 이 비밀은요, 미스터리가 아니라 개인의 비밀이기 때문에 시크릿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1장 3절입니다. 잠언 우리 1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잠언 11장 우리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잠언 11장 우리 13절입니다. 잠언 11장. 근데 있잖아요, 뭐 저든 뭐 누가 이렇게 외친다더라도 사람들이 왜 안 변하냐면, 사람들은요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옳은 게 옳아. 기존 관념을 버리질 않아요. 자, 우리 11장 우리 13절이요. 우리 나이 엄마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대요. 근데 남의 비밀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 비밀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이 비밀은 뭐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사생활이에요, 사생, 그쵸? 개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시크릿이에요. 이것도 사문에 보면 이것도 시크릿이에요. 시편 44편도 시크릿이에요. 이번에는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미스테리로 가볼까요? 미스테리로.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 비밀은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우리의 사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방언이 내 사적인 영의 사정,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방언은 기도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악령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영의 기도다. 그 영의 기도면요, 내 영의 사정을 고백하는 시크릿이 돼야 돼요. 시크릿. 근데 있잖아요, 14장 2절에 미스테리로 되어있다. 미스테리로, 미스테리로. 그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14장 2절은 지금 비꼬는 말인 거예요. 비꼬는 말. 그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미스테리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절은요, 비비 꽈서 있잖아요, 뒤통수를 치는 구절이 14장 2절이다. 그러니까 왜 어리석, 한마디로 반어법인 거예요. 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들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뭐 엄청난 걸 쏟아낸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비밀을, 뭐 영적 비밀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은 영어로 자기의 개인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 한마디로 있잖아요, 방언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방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는 얘기를. 만약에 맞다 그러면요, 그들은 영어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밀을, 시크릿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은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다. 지금 그 뜻입니다. 만약 있잖아요. 14장 2절이 시크릿으로 표현됐다면은 현대방언이 맞아요, 여러분. 현대방언이 맞다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게 맞아. 14장에 나오는 단어가 미스터리가 아니라 시크릿이라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방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절거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게 맞아. 통변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영어로 자기의 사생활을 말하고 있다. 시크릿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요, 14장 2절에 그렇게 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시크릿으로 표현됐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어 라는 이 방언을, 한마디로 이 방언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리로 표현한 것은 제발 그만해라 그 뜻이에요. 제발 그만해라. 뭐 대단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은 떠벌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비꼬는 얘기입니다. 비꼬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차원적으로 뒤통수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서 이 비밀도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14장 2절에 그들은 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돼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께 비밀을, 대단한 걸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게 뭐냐면, 그럼 왜 나팔수는 이걸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어휴, 뭐. 영광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나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야, 영광. 이런 걸 깨달은 건 영광입니다, 영광. 죽도록 있잖아요. 죽도록 무릎을 꿇으면 깨닫게 하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야. 죽으면 살아.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27절 가까운 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7절입니다. 우리 환희요, 환희. 1장 27절이요. 자,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미스터리는요. 미스터리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미스터리는 복음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고 복음 자체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다. 근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 영어로 그리스도를 전해요? 아, 해보세요. 되나? 이 비밀은, 여기도 이 비밀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미스터리다. 그런데 영어로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잘 모르시죠? 제가 예수님을 전해드릴게요. 그러고 수그루끼리 까락골 그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꼰다, 지금. 너희는 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내면서 너희가 무슨 뭐 대단한 비밀을 전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느냐라고 비꼬는 얘기요. 근데 그거를 진리인양 현대교회가 있잖아요. 14장 2절이 진리인양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다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아주 멋있다.
뭐 신학자가 한둘이었어요. 뭐 목사님들이 한둘이야. 박이하고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었지만 축사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귀신방언으로 죽어갈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숨막히는 시간들을 넘어서 축사 현장에서 수많은 가짜 방언을 드러내시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현대방언의 이 가짜라는 이 증거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매듭을 지어줄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현대방언에 대해서 현대방언이 가짜임을 여전히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더 나은 증거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깨닫게 하셔서 더 나은 진리로 더 고결한 진리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